해바라기요. 응. 저 사진 찍었어요. 해바라기가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아, 네. 우리 거 보셨나 보더라고요. 봤을 거예요. 이번에? 아, 그랬어요. 무슨 선생님이 해바라기보다 낫지. 네, 8, 아, 166이 뭐였죠? 이태리 깡소네입니다. 아, 카메라 들어갔어. 아니. 작은 세상, 그러면 이게 자가 보이냐 이거야.
안 작잖아. 그죠? 작은 세상. 자음이 튀어나오고 모음을 얹어주는 발음이 느낌 있는 발음이거든요. 작은. 작은.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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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 노래 발성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모음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벨칸토 창법으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혹간 발음이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작은 세상을 벨칸토 했다. 작은 세상. 이렇게 잘 안 하거든. 작은 세상. 이렇게 하거든. 작은 세상. 이렇게 해요. 그럼 지읒, 시옷, 시옷이 슬그머니, 슬그머니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지훈씨? 인정합니다.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알아. 그런데 사실 그렇게 노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발성을 붙이려고 매우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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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렇게 들리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건지 부처님을 찬양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하듯이 그냥 발음을 탁탁 내뱉으세요. 그래야지 정확해요. 다 같이 작은 세상. 작은 세상.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나는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공포.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가는데 작고 작은 이 세상. 산이 높고 넓고 바다 넓고 깊어도 우리 사는 이 세상 아주 작고 작은 로. 여기 보면요. 함께 할 때 벌써 희열이 탁 튀어나와요. 가만있다. 함께나 함, 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함께 바람이 하여름이 내줘야 돼요. 다 같이 함께 시작. 함께나 함께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기쁨과 슬픔. 아셨죠? 다 같이 자, 이빨과 이빨 사이를 뛴다. 붙인다. 뛴다. 뛴다. 그죠? 뿜. 아이고 간지러워. 입술 긁어. 입술이 간지러운 분. 제대로 하신 분. 입술이 하나도 안 간지러운 분. 제대로 한 거야. 입술이 간질간질해야 돼요. 그래서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대로 하신 분이야. 그런 분은 가서 사탕 하나 줘야 돼.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 이게 분명히 들려야 돼요. 시작. 기쁨과 슬픔. 그렇지. 근데 이게 한 박자네. 한 박자 안에서 음까지 해결을 해주시고 넘어가야 돼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공포. 시작.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공포. 다시 는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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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려야 돼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공포. 딱 맞춰봐. 아셨죠? 다 같이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공포. 시작.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공포. 그렇죠.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알았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작고 작은 이 세상 할 때는요. 작고 작은 이 세상이 들려야 돼요. 시작. 작고 작은 이 세상. 주로 박자가 지휘자가 없다면 사아앙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나무 있지. 여기 쉼표가 있잖아. 4분 쉼표. 자, 누가 물어봤는데 음표가 뭐라고 물으신다면 1번 그런 건 왜 묻니? 2번 소리가 나는 표다. 그렇지. 소리가 나는 표예요. 다 같이 음표. 음표. 소리가 나는 표. 소리가 여기 있는 건 쉼표예요. 그럼 이제 물어봤네. 쉼표가 뭐야? 그러면은 1번 골치 아프게 왜 묻니? 2번 쉬는 표. 3번 소리가 안 나는 표. 소리가 안 나는 표. 어렵다. 너무 난해. 1번 진짜 물어보면 혼내 줄 거다. 2번 쉬는 표. 3번 소리가 안 나는 표. 자, 1번. 진짜 화가 난 사람이야. 2번. 피곤한 표. 한번 그러면 발 들어. 2번. 3번. 소리가 안 나는 표. 4번. 묻지 마. 4번 묻지 마. 묻지 마. 알았어. 미안해. 네. 쉼표의 의미는요. 이게 언니. 이게 이제 피곤하거든. 이게 이제 쉬자고 그렇거든. 쉬는 표인 줄 알았더니 쉬는 표가 아니고 소리가 안 나는 표예요. 소리가 안 나야 돼.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노래 부르려면 상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 쉼표를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상 그리고 빨리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쉼표를 그 위에다가 숨표를 하나 딱 그려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율 수 있으면 음을 길게 풀리고 숨을 빨리 쉬고 그 다음 나가는 게 훨씬 더 있어 보여요. 아셨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같이 불러야 되거든. 같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세 박자 끌고 어떤 사람 세 박자 반 끌고 어떤 사람 세 박자 3분의 1 끌면은 노래가 안 돼요. 그래서 아예 통일을 하겠습니다. 상 아셨죠? 시작! 상 그리고 빨리 숨을 쉬고 상이 높고 이게 나와야 돼요. 자, 상 네 박자 놓고 남이 산다 그러는데 나는 이 높고 그러지 마. 아셨죠? 자, 차고 차는 시작! 차고 차는 이제 산이 높고 험해도 자, 이 상태에서 산이 높고 험해도 바다 넓고 깊어도 우리 작은 이 세상 아는 작고 작은 우리 산이 그죠? 그러면 산이 높고 험해도 바다 넓고 깊어도 말이야! 이러면 이게 노래가 좀 작은 세상을 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 해병대 아저씨가 높고 험해도 바다 넓고 깊어도 우리 사는 이 세상 아주 작고 작은 괜찮죠? 네. 작게 시작할게요.
대포다 다카포다. 대포가 아니다. 다카포다. 다카포가 무슨 뜻이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제 뭐 다 아세요? 일단 작고 작은 것 하고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맨 마지막 단어는 귀. 네, 있죠? 귀는 네. 뒤에 보면 개구리 눈깔이 이렇게 딱 그려있어요. 개구리 눈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가르바타예요? 페르바타예요? 페르바타. 어, 여기 페르바타 어디 있냐? 뭘 늘리라는 얘기야? 줄을 늘려? 지가 고무줄이야? 뭘 늘려? 네, 여기 있는 것은 페르바타가 아니고 귀냅니다. 그래서 음표 위에 개구리 눈이 그려져 있으면 이건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세로 줄이에요. 이렇게 줄이 쭉쭉 그려져 있는데 페르바타처럼 그려져 있죠? 이거는 늘리는 게 아니라 늘릴 게 없잖아요. 여기서 끝나라. 그래서 이 악보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림으로도 끝나는 걸 보여주고 밑에 피네 라고 글씨로도 써주고 아주 친절한 악보입니다. 요로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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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로고 요로로 요로라 요로로 언제 하느냐? 다음 주 합니다. 다음 주에 오늘 다 배우지, 그죠? 잘 들어보세요. 요로레이에이 요로로오디 요로레이에이 요로로오디 요로로 요로라 요로로 요로로 요로레이에이 요로라오디 산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들도 붙여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가사를 다 외워버리시면 돼요. 선생님 이것도 다음 공연에 쓰실 거예요? 당연하죠. 네. 왼쪽 오른쪽 시작 왼쪽 오른쪽 오왼왼오 시작 오왼왼오오왼
끼가 있는 분이에요. 신의 끼. 아까 잘못 줬어. 이것도 없어. Oh,
그분은 10m 떨어져 걸어도 저 양반 무거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아, 어떻게 그렇게. 한번 두 분만 해봐. 시작! 올라라라 올라라라 올라라라
늘 술하셔. 근데 어느 순간 하셔. 그래서 내가 술술 요거 들었는데. 시작. 라디오. 머릿속에 나고 계시고 머릿속에 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만 맞추면 돼요. 손단장님이랑 이제 좀 어떻게 해보세요. 머리를 빗대고. 다같이 thank you.
저희 앞에서 칼 들고 기억해도 뭐라고 야 정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서울대 수석 입학이지 그죠? 네 진짜 칼 졸업어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요 개별적으로 머릿소리를 체크하는 노래로 만들어보세요. 그리고요 머릿소리만 정확하게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박치기 한 사람 나랑 박치기 한 사람 아 그랬나? 거기 세 분이 박치기를 했나? 이 다시 올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박치기가 누구 전 이 전 뭐지? 잠깐만 생각해요. 전유물 맞습니까? 전매특허 니꺼야 니꺼 이 박치기가 이현주 전매특허입니다. 네. 이현주가 어떻게 박치기를 했어요? 거울을 쳐다보고 네가 되나 내가 되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두성을 연습했던 내가 맨날 설명할 때 얘기했던 그 친구예요. 두성이 안 났어요. 왜 안 났느냐? 육성이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올리비아 뉴튼전보다 훨씬 잘해 노래를. 그러니까 두성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두성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미칠 거 아니에요. 요들은 해야 되는데 두성이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현주는 그냥 거울을 보고 완전히 머리를 축 얘기해도 되지? 아니 하지 말라고 안 할게. 아니야 나 했나 지금? 그렇게 머릿소리를 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소리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몇 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 자신도요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녹음을 하잖아요. 머릿소리가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자꾸 내려와서 여기서 소리가 나면 그럴 때마다 막 집 듣습니다 저도. 그리고 머릿소리를 연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계속 머릿소리를. 이 노래가 아주 머릿소리 연습하기에 딱 좋은 노래예요. 어렵지도 않고 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조금만 연습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전매특허 18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 우리 그동안 자기소개를 못했는데 오늘 좀 해야 돼요. 그래. 그죠? 너희도 어디서부터 할까? 여기서부터 할까? 누구서부터 할까? 여기서부터? 네, 정원 씨부터. 정원 씨부터 하래.